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래 인사드립니다. 뽑기 킹덤의 아몬드 맛 쿠키가 등장했습니다. 스페셜 뽑기로 말이죠. 아니 저 놀랬어요. 궁어 맛 쿠키는 이벤트 배포 쿠키로 뿌려놔서 당연히 아몬드도 그런 식일 줄 알았는데 라떼이어가지고 다른 스페셜 뽑기라 굉장히 흥미롭군요. 아무튼 배포 쿠키가 아니다 보니 아몬드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아리송한데, 우리는 당장에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굳이 우리에서 아몬드 얻으려고 현질할 필요 없다. 아니 어쩌면 당장에 아몬드 현질하는 건 돈 낭비일 수도 있다. 바로 한번 이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승급해도 무의미한 스킬 구성. 아몬드가 지원형 쿠키로 나온 거 많이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보통 레벨이나 별을 올리는 것은 딜러의 우선순위를 두긴 하지만, 그렇다고 힐러나 지원형 쿠키를 승급시킨다고 해서 나쁠 건 없는 편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아몬드는 승급을 해서 큰 의미가 없는 쿠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스킬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아몬드의 스킬은 최대 5에게까지 연결돼 확산 데미지를 입힙니다. 여기에 따로 공격력 개수 같은 게 붙은 게 아니에요. 허브를 보면은 체력 회복량이 허브의 공격력을 비례하고, 성류도 공버프는 동일하지만 체력 회복량은 본인의 공격력에 비례를 하는데요. 화면 아몬드는 그런 거 없어. 킬 레벨이 높으면 확산 피해량이 오르지만 거기까지예요. 스텝 뻥튀기를 받는 게 없기 때문에 승급을 해가지고 공격력이 오르는 게 정말 무의미하다는 거죠. 굳이 체력하고 방어력 올리려고 아몬드 뽑기에 과투자를 한다? 자, 두 번째, 까다로운 조합 구성. 자 여러분, 그런 아몬드가 지금 당장의 조합 구성에 있어서도 꽤나 까다로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몬드는 스킬 구성상 토벌전에선 쓰기 어려 보이고, 사실상 모호모드 아니면은 아레나 전용 쿠키인데, 이 자동 기반의 아레나에서 아몬드와 딜러의 연계 스킬을 넣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아몬드는 최후방에 있는 캐릭터라 스킬을 쓰는 타이밍이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에요. 따라서 대충 세팅하면 이미 아군 딜러는 스킬을 다 썼는데 그제서야 아몬드가 사수를 건 거니 타이밍이 전혀 안 맞게 되지요. 설령 쿨감 세팅을 해서 타이밍이 몇 번 맞는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아몬드 딜러 순으로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아 물론 연구가 안 된 거라 가능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세팅을 맞추기 위해서는 아몬드뿐 아니라 다른 쿠키들에게도 굉장히 빡빡한 쿨감 세팅이 요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정말 많은 자본을 가진 유저분이 아니라면 아레나에서 건들기도 어렵다는 거죠. 지금 당장에는 아몬드와 호밀의 조합이 주목받고 있어요. 호밀이 먼저 공격하고 아몬드가 확산 스킬을 넣었을 때 호밀의 공격이 시전 중이라 자동으로 확산 피해를 입히게 되는 원리인데요. 문제는 호밀 안 키운 친구들도 많을 거야. 언제 호밀하고 아몬드 다 키울래? 나라면 그냥 키우던 거 열심히 하고 말지. 자 그리고 아몬드의 치명적인 문제점, 확산 공격이 버프라는 거예요. 정화 기능이 있는 허브에도 카운터를 맞고, 모노클에도 카운터를 맞을 것이며, 심지어 해로운 효과 감소 토핑에도 취약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조합 짜기도 어려운데 카운터까지 명확하다? 그러면 키울지 말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계속 오르는 패키지 가격. 이거는 노구리가 꼭 언급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구미호마 패키지 이후로 은근슬쩍 패키지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라떼마 쿠키 에픽하우촌 쿠키 뽑기 패키지 1, 9900원 보이시죠? 아레나 입장권 10개 들어왔다고 이 녀석이 12,000원이 되어버렸습니다. 포켓 확정 포키 패키지 2를 봐도 비슷한데요. 같은 에픽 확정 쿠키 포키 패키지 2인데 구미호는 23,000원, 라떼는 25,000원, 아몬드는 29,000원이라 하네요. 아 물론 제가 좀 다르긴 해. 라떼랑 비교해서 300크리스탈 더 주고 영웅의 횃불하고 연합의 불꽃도 좀 더 주긴 합니다. 근데 이걸로 4,000원이 오른다? 나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데?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게 추가되면서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아 물론 노구리는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이니까 이미 지르기도 했고 또 앞으로 이런 패키지는 지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거 우리 친구들한테 쉽게 권할 수 있는 패키지일까? 나는 잘 모르겠어. 23,000원하고 29,000원은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시즌패스 가격 하나 차이인데 말이지, 그치? 아무튼 노구리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제목을 조금 자극적으로 썼는데, 결론을 내면은 아몬드가 쓸만할지는 모르겠으나 굳이 우리에서 과투자할 이유도 없는 쿠키이고, 당장에 완벽한 조합을 짜기에는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결론 내고 싶어요. 포켓몬 킹덤 지금 가장 재밌게 하고 좋아하는 게임이기도 하지만, 이상한 거 끼워넣으면서 패키지 가격 몇천 원씩 늘리는 거 이런 거 자제해줬으면 해. 오래 하고 싶고 컨텐츠도 오래 만들고 싶다고. 다음에도 더 재밌는 컨텐츠 준비해볼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